아, 빨리 문 하려고 뭐 합니까? 아, 정말로 나 오늘 얼려 죽을 작정입니까? 빨리 문 열어요. 아팠겠지? 아팠을 거야. 아, 못 봤을 리가 없잖아. 아, 다 봤을 거야. 아, 어떡해. 앞으로 그 인간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. 아. 그대로 떨어져 있어서. 이거 전해주려고 일부러 오셨어요? 연필심 달아서 연필 깎으러 왔습니다. 됐습니까? 좀 봤어요? 뭘 말입니까? 아. 지워주세요. 그럽시다. 말끔히. 알았어요. 말끔히 지우죠. 안심해도 될 겁니다. 내용물이 빈약해서 뭐 지우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. 여기에 있는 흑심에 대해서 한 팀장 아는 거 없습니까? 흑심? 흑심이라니요? 무슨 흑심이요?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. 네, 네, 보시죠. 흑심이라니요? 몰라요, 저 그게 뭐예요? 아, 괘씸, 근심, 수치심이라면 모를까? 전요 편집장님한테 흑심은 전혀 없거든요? 우리가 무슨 남녀 사이도 아니고 흑심이라니. 편집장님도 참 4차원이시다. 누군가 내 연필심을 모조리 뚝뚝뚝 부러뜨려놨습니다. 아, 연필심. 어머나 저런. 혹시 이 집심벌레 아메바보다도 못한 1차원적인 인물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 없습니까? 없는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알았어요. 심사 계속하시죠. 네. 그 지금 뭐 하세요? 지문 감식하게요. 네? 지문 감식이요? 기자 생활 오래 해서 한 달에만 겁나면 이런 일은 일도 아닙니다. 잡아야죠, 이런 저차원적인 악질은. 아, 한 팀장, 이리 와서 지장 좀 찍으시죠. 누군 지장 뜨고 누군 믿어주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? 뭐합니까? 와서 지장 좀 찍으시죠.